네,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사기 강바. 네,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사기 강바. 자, 사기 강박은 일치다, 불일치다. 특히 이 사기가요, 204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침탈 2단일 때. 뭘 때요? 사기 당해서 뭘 건네줄 때는 뺏긴 게 아니죠? 그 침탈? 아니다. 거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일치란 말을, 그냥 일치.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 흠. 그 사기 강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10조 1항하고 2항부터 볼게요. 자, 프린트물 그냥 보세요. 110조 1항 사기 강박의 의사 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보통 사기를 누가 치죠? 상대방 칠 거라고. 자, 갑을 있으면 이렇게 사기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기당할 때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는 갑의 의사 표시가 뭐한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알게 되면 안 날 가만 안 있겠지. 또 안 날지 그 뒷페이지 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연습하는 거야.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또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 어느 한 기간 내 뭐야? 취소권이 소멸하기 전에 빨리 가서 뭐 한다? 취소해서 141조로 가야 된다. 그 얘기. 몇 조요? 141조 어디 있어요? 거기 있지. 처음부터 뭐가 된다? 확정 무효로 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3년 또는 10년 둘 중 어느 한 기간 내 만약에 뭐 못하면, 취소를 못하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계약이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될 것이다. 됐죠? 근데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하기 전에 사기를 안 날 이후에 혹시 통장에서 할부금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 전부 일부 이행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정 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야. 설마 144조는 안 가겠지? 아니, 사기를 알았으면 취소하겠지. 누가 취소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게 앞뒤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앞에 지가세요. 자, 110조 1항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110조 2항에 딱 나왔네. 상대방 뭐라고?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에 관해서 그 상대방이 사기한 게 아니네. 제 3자가 사기 강박을 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취소하고 싶겠지. 근데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의사 표시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다시 반복되죠. 107조 반복이네.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반대말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겠네. 110조 2항에서 상대방 있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누가 사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상대방이 하지 않고 제3자가 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0조 1항이 이거야. 110조 1항이, 예, 거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상대방이 뭐하면, 사기하면 그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110조 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상대방이 사기하지 않고 누가? 제3자가 사기가 들어왔다 그 얘기야. 취소하고 싶겠지만 미안하지만 무조건 취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계약의 당사자 이쪽이 상대방이 사기한 것이 아니고 누가? 경이 딱 기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신은 모르다가 알게 되면 둘이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110조 2항에 뭐라고 돼 있다? 이 기망을 을이 처음부터 뭐 했거나 알았다.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이리 하면 뭐 할 수 있고? 취소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뒤집을 거 아니야. 을은 나는 아무 관계 없다. 나는 몰랐고 몰랐다 또한 알 수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거야. 그러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소시또도 갑이 일단 이 기망친자한테 손해배상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취소를 하려면 갑이 을의 뭐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둘 중 하나를 뭐하면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입증 못하면 그대로 가야 돼. 그로 인해서 손해가 났으면 당연히 누구한테 병한테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110조 1항은 누가 사기한 거고 이건 누가 사기한 거예요? 110조 2항은 제3자가 사기했어요. 그럼 이쪽 와서 잠깐 보세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가 있어. 네? 상대방 사기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죠. 상대방 뭐 했으니까. 근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도 상대방 사기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제3자의 사기는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갑이 있는데 병이 와서 기망을 하는 바람에 기망하는 바람에 그만 갑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 얘기한 거예요. 무슨 법인이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사기를 뭐 하게 되면 알게 되면 언제나 뭐 해도 취소해도 손해보상 아무도 없겠네.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 들어가는 거예요. 자, 책자 가볼까요? 46페이지 가시면 거기 표가 하나 있죠. 채무자 병이 보증인을 기망해서요 채권자랑 보증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했습니다. 자, 보증을 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채무자가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이 채권자는 누구한테 와서 이 보증한테 와가지고 빚독촉 들어가겠죠. 이제 보통 보증이 아니고 연대 보증을 쓰게 되면요 채무자가 안 갚죠. 바로 와서 독촉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들만 방송 중에서 우리 누구의 김구라는 방송인이죠. 뭐 부인이 뭐 빚을 줘서 뭐예요? 에? 주로 뭐 그 친척 뭐 뭐야 보증 잘못 써가지고 뭐야 그거 뭐 하느라고 갚느라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쫓겨났을 텐데 에? 계속 살고 있다고는 돼 있어요. 그죠? 보증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뭐 한다? 책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뭐 하지 마세요. 보증은 안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증 서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기망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 보증 계획에서 벗어나고 싶겠죠. 취소를 하려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끝에 을이
채무자 병사기 대해서 채권자 을이 알았거나 또는 뭐야 알 수 있을 경우 갖다가 악의 또는 유가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취소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채무자 병한테 기망한 자한테 가서 손해배상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문제는 당장 이 상대방하고 이 계약에서 뭐예요? 벗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자, 우측 47페이지 가시면 효과 보세요. 자, 효과는 1. 상대방 사기 강박이 있을 때 표의자 상대방 사기 강박이 있을 때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둘 중 어느 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소해서 확정 무효로 가는 것이 좋겠죠. 이건 그러나 사기 행반 의사표시라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뤄진다. 이게 뭐냐면 효력이 3번 상태에 있다. 유효 안에 불확정 유효 상태에 있다. 그래도 취소는 소속이 어디다? 유효하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3자 사기 행반이 있는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으니까 언제든지 뭐해도 취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무조건 취소가 아니고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기억을 박스 하세요. 3번의 기억. 외관상 제3자 사기 강박처럼 보일지라도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강박은 제3자 사기강박에 해당이 안 된다. 이게 돼 있어요. 자, 법 조문상만 얘기할게요. 110조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표의자가 있고 명칭이 그렇습니다. 상대방 사기가 아니죠. 누구 사기죠? 제3자가 사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걸 대리 가서 대입하면 이래요. 대리인이 누가 어디서 돼 있다? 대리인이 자 명칭이 이쪽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110조는 이 사람이 뭐고 제3자 표의자 상대방인데 대리 가면 이제 대리인이 누구요? 혹시 상대방을 뭐하는 경우가 있어? 기망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본인이 되는 거란 말이야. 본인 뭐가 된다고요? 그럼 거기 있는 말은 뭐야? 상대방과 뭐야? 하얀색의 상대방과 뭐한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뭐하다? 이 같이 본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누가 사기했을 때는 110조 2항을 적용을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기망했을 때 몇 조를 적용하면 110조 2항을 적용하면 이 본인이 그 이 사실을 모았거나 알았거나 또는 뭐야 알 수 있었을 경우만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만약 뒤집어서 이 사람 만약에 뭐라면 선의 또한 무과실이면 취소 불가단 얘기 아니야. 그다음 뭐라고 적어놨어 여기? 빡사느라고 글자 안 읽거든 여러분들이. 외관상 제3자 사기 행보처럼 보일지라도 상대방의 뭐요? 이거 상대방의 뭐야? 대리인 등 이 하얀색 상대방과 뭐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사기 행보은 누가 아니다? 제3자 사기 행보로 안 본단 말이야. 됐어요? 진짜로 이해된 거예요? 우측에서 답은 써야 되니까 우측에다 우측에다 이 판례입니다. 다섯 글자 대리인 사기
대리인 사기 밑에다가 언제나 아니다 무조건 하자 무조건 취소 언제나도 안 되겠다 무조건 누구 사기는 무조건 취소야 즉 이자가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다 또는 알수다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110조하고 116조를 묶으러 가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 가세요 자 거기 박스가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했다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다 돼 있고 세 번째는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갑 을, 병 이렇게 세 사람 관계 있을 때 자 사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경우에요 위에서 그래서 수술해 봅시다 갑이 병을 기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을이 병을 기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거꾸로 뭐 위에서만 기망하나? 어? 뭐 아래서도 기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자는 얘기야 누가 병이 갑을 기망하는 경우 다음에 누가 누구 기망했다? 병이 을을 기망했어요 근데 다 빨간 색을 가지고 놀았는데 딱 이것만 하얀색 가지고 놀았어 그 왜 그랬을까 아니 왜 다 빨간색인데 왜 얘만 하얀 아 말이야 이때는 묶어보면 되죠 묶어본다고 현장에서 계약한 사람이 누구야 네? 그럼 을 병만 묶어봐 그 을 병만 묶어봐 이렇게 을 병만 묶어보면 왜 파란색과 하얀색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무슨 얘기죠?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맞으면 빨간 피 빨간 화살이야 만약에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 맞은 보다 하얀 피 그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럼 거기 보면 첫 번째 박스는 여기 A, B, C, D에서 어디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이 대리인 기망했다 그랬어 뭐야 이거 D네 다음에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어 D네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했어 이거 안 적어놨지 왜 안 적었을까 시험 문제 잘 안 내거든 잘 안 낸다고 잘 안 낸다고 시험 문제 근데 다 연습을 하라고 그러니까 위에서 갑이 누구 희망했다 병 위에서 을이 병 빨간 피죠 빨간 피는 무조건 취소야 물리도록 있는 그대로지 병이 누굴 희망했는데 갑을 희망했는데 현장에 있는 을은 희망당했다 안 당했다 행위하자는 을 기준 판단 누구 기준 판단? 그러니까 갑이 뭐 당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계약은 뭐하다? 유효한 거니까 이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되겠어요? 헷갈리니까 그냥 그렇게 판단해버려 그럼 빨간 피 위에서 내려오는 정답
기망할 때는 무슨 피고? 병이 누굴 기망할 때는? 빨간 피예요. 그러니까 빨간 피는 무조건 뭐 한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뭐가? 이게 110조와 116조의 결합입니다. 몇 조요? 110조하고 뭐야? 116조를 묶어서 해서 아주 교묘하게 냅니다. 대리인이 이렇게 기망을 하게 되면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요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유도할 거야. 그래서 어떤 시험장 가서 누가 기망치면, 그래서 아까 했잖아. 그래서 제가 먼저 결론 내렸잖아. 누가 기망치면, 아까 성원아처 뭐라고? 무조건 뭐 한다? 취소. 이번 토요일 날 뭐 해요? 기출 문제 특강합니다. 그 뭐 문제 1번이 답이 1번이고 2번이 2번이고 3번이 그런 거 하는 특강 아니에요. 다시 한번 또 뭐 해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바쁘면 또 못 오겠지 또. 에? 아니 자기가 필요하면 어떤 시간을 했어라도 오는 거고, 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저게 중요하면 또 그걸로 가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일 대통령이 와 그럼 어떡할 거야? 그렇게 대통령이 너무 헐거운가? 만약 중요한 손님이 진짜 만날 사람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얘기는 다 그분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여기 있으면은 자기 선택의 문제야. 특강 들었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 특강을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비에 젖듯이 뭔가 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 빼먹고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이렇게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하면 다행인데, 혹시 뭐 한두 개 모자라 가지고 그때 그 특강 들었으면 한두 개 더 맞을 수 있을 텐데 후회하지 마시고, 예? 특강은 무조건 들으세요. 선택이 아니고 뭐다? 필수 생각하시고 그 들으면 뭐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을이 누굴 기망하면, 이 따지지 말란 말이야. 무조건 뭐 한다? 취소하란 거야. 그럼 또 요건 이제 110조하고 몇 조? 그러니까 대리인 사기는 이걸 제3자의 사기로 보면 답이 이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다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를 할 거 아니야. 그 병한테 불리한 거야. 그럼 이제 요거하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요거하고 이제 요거 벽이 누구 망했다? 을을 기망했어. 물론 누가 취소한다 했대. 취소를 을이 하는 게 아니야. 이때는 갑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을이 뭐 하고 싶으면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거기 프린트해 보시면 140조가 있을 거야. 몇 조요? 140조 가시면 거기 대리인이 보여요. 140조에 140조의 대리인이 보여요? 140조에 대리인 세 글자 보이죠? 그죠? 그 대리인 속에는 임의 대리도 있고 법정 대리도 있겠죠. 그 다음에 승계인이란 말 있죠? 그 안에는 특별 승계인도 있고 포괄 승계인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대리인 할 때 임의 대리인은 당연히 있는 게 아니고 본인으로부터 수권이 필요해. 근데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수권이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죠. 법대는 당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임의 대리인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뭐야? 본인의 수권을 만든다는 것이 여기서 오는 거야. 병이 을을 기망하면 사기 여부는 누구 기준 판단?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로 인한 취소권을 인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 강박 착오 여부는 대리인 기준 판단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권 어디로 간다? 본인한테 가요. 그래서 요 D는 116조하고 140조가 결합된 거예요. 몇 조하고 몇 조요? 조문이 같이 결합된 문제예요. 이제 모의고사 이게 나오는 나오긴 나와 모의고사 가끔 결국 골탕 먹이려고 어딘가 한번 나올 거야 한번 이것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마세요. 판례 있는 거 있죠. 누구 사기는 기억하세요. 무조건 취소로 공격 들어가세요. 아마 기출 보시면 나중에 지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원위치 할게요. 그래서 47페이지 다시 돌아가셔서 3번에 기억 있죠? 그래서 대리인 사기는 110조 2항의 상대방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110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요 110조 1항을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야. 누구 사기는 110조 2항 적용이 아니고 몇 조다? 상대방과 같은 거니까 상대방 사기로 똑같이 취급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네, 그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할게요. 의사표시 불일치하고 뭐예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특히 힘들 때 108조 기준으로 공부하세요. 몇 조요? 108조. 네, 고생하셨고요.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